아,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22과는 짧아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23과 마지막 남는 것 같네요. 아,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렇게 안 끝나는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죠. 가르치는 사람도 어려운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혹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칼리타옹마 밀리네스 오브 더 차니 레크노스. 네, 적당한 단어를 써서 선택해서 쓰랍니다. 커 넘버 읽어주세요. 거 넘버 커. 뭐 가나 더더 비델라에 잔추 블랭크에 뭘 넣을까요? 뭐가 될수 있을까요? 밥을 다이러 도에러 가에러 거에러. 바이러 당연히 카에러겠죠. 먹고서 학교에 갑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커 커. 넘버 아말레 두드 더더 레오노 봐요 두헤러 더레러 꾸레러 깨레러라고 했나? 이것도 잘못 나왔네. 깨레러는 깨레러, 깨레러라는 단어도 있나요? 두헤러라고 하는 이렇게 우유를 짜는 것을 두훈우라고 그러죠. 우유를 짜서 네, 맞아요. 가져오셨다 이런 뜻으로 될것 같습니다. 두헤러. 다음에 네, 거 넘버. 거너마 푸플레 스웨터 푸플레 스웨터 더더 바 바발라이 디오 아버지에게 푸프가 삼촌이 고모죠. 고모가 맞을까요? 고모가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무엇을? 스웨터를 짜가지고 짠다는 말이 뭐예요? 투네르는 가두다, 꾸르누는 달리다, 부네르는 뭐 무엇을 짜다 뭐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이 부네르가 맞겠네요. 그러면 이 부네르. 네, 거 넘버 거죠. 사티 사티 깜거래. 사티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밀레러, 킨레러, 도에러. 뭐가 나와요? 밀레러. 합해서 그 친구들이 함께 친하게 일을 했다. 이렇게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일을 했다. 합치다 뭐 잘하다 뭐 이런 뜻이죠. 밀레러. 이렇게 서로 믹스드 해가지고 하는 거죠. 네. 같이 있으면서 네. 은어, 함께서 엉, 엉니네. 응어 응어. 응어예요 시척레 파트 더더 수나우는 봐요 뭐 네. 들어갈까요 거기 거기 뭐 들어갈까요? 내가 물어봐야 돼. 사무엘이 뭐야? 까테로 구데로 버레로 네. 까테르는 잘라서, 꾸레르는 띄어서, 뚝버레는 읽어서, 읽고서. 아니에요 구데로 구데러는 때려서 꾸뜨누. 때려서입니다. 꾸뚜누 꾸뜨누는 비트누 꾸뚜누 이렇게 꾸뜨누. 나오는 아, 거죠. 맞아요. 꾸뜨누. 그러네요. 꾸뜨누는 때려네요. 때리는 게 아니라 뻐레라죠. 읽어서 들려주신 거겠죠. 네. 네, 자 넘버. 마일레 치트라 더더 롱 바리 네. 꾸레라 수네라 구데라 네. 꼬르누는 머리빗질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림을 그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죠? 꼬르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었던 것 같은데, 꼬레로. 편집하다, 긁다. 이렇게 긁는 것도 꼬르누라고 그러네요. 그죠? 긁다, 핥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꼬르누. 쓰다, 빗질하다.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어밋과 어미사가 버니 꾸라까니 어미사가 버니 말하고 있는 말하는 이야기를 아니요, 되고 되고 있는 나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아 말하면 되어서 머니랑 버니 아 너가 네, 되다 그러네. 어밋과 어미사가 어밋과 되고서 어미사가 되어서 꾸라까니를 해보십시오 이렇네요. 네, 자, 맞아요. 오늘은 제가 어밋을 할게요. 우리 사무엘이 어미사를 하세요. 어미는 남자고 어미사는 여자네요. 네. 얘가 어미시고요. 얘가 어미사예요. 에 버이니 자떠이자오. 아우, 아우. 버카노스나다이 뭐 누가 러가운데 줄게 아, 제일레이 딜로 그렇죠. 띠미떠. 보이는 이다다
सानै छु तपाईँ जस्तो छिटो छिटो गर्न सक्दिनँ नि। ए हो त हकी, मैले तिमीलाई उस्तार्नु पर्थ्यो, गल्ती भएको छ, भएछ त, सघाउनु पर्थ्यो, सघाउनु सघाउनु नै हो, सघाउनु पर्थ्यो। ठिकै छ दादा, बाटामा पनि बिस्तारै जाउँ है। भइहाल्छ नि नानु। धन्यवाद दादा, स्वागत छ नानु। ने 여동생을 데리고 어디를 어미씨 여동생을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같네요. 에 보이니 네.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는 그냥 형제 다 이름을 안 부르고 다 보이니 디디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름을 네, 부르면 맞아요. 다 보이니가 한둘이나. 아, 한국에도 이름 부르지 않고 동생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아요? 이모라고 하고 형아라고 하고. 그런가요? 형님. 한국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한국에도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불러다 이름의 뒤에다가 무슨 보이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는 동생 아 우리는 그냥 약간 관계 동생들은 그냥 이름을 부르지. 동생들은 아. 이름을 부르지. 그리고 집에서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 식구들끼리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우리는 간차하고 나이하고 바이하고 버이니하고 나니하고 아니면 언컬하고 뭐 이런 약간 관계 중심적인 뭐라고 해요. 관계 중심적인가 봐요. 그런 거로 관계를 가지고 그런 거로 많이 부릅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도 우리 나이 하잖아요. 나이 언컬 아니면 디디 언치 이렇게 이름을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름을 아는데 이름을 알 때는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죠. 네, 친구끼리만 이름으로 부른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이는 집안에서는 집안에서 형한테 누나한테 디디라고 불러요. 누구 이름 부르면 그 한번 때려요. 그래요? 형아라고 해야죠라고. 우리는 뭔가 좀 신경 뭐 존경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약간 네, 그거 문화죠. 그런 것 같네요. 저떠요. 빨리 와. 그렇네요. 빨리 와. 즉시 와. 이런 뜻이죠. 버르커 기다려. 기다려줘요. 버르커노 호스 너 타임. 버르커 너 제발 플리스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뭐. 버르커노 호스 너 좀 기다려줘 오빠 그랬죠. 뭐 루가 러강도이 축야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런 꺄 하면 나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말이야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죠? 꺄 하면 뭐야 지금 나 이렇게 바쁜데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네요. 자 일레 딜러 가르쳐 디미타. 당연히 너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이 떠. 디미터 너는 항상 늦어. 항상 하는 말이죠. 남편이 네, 아내에게 하는 말, 남자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호이너니 다라 아니잖아요 오빠. 아니에요 오빠. 너 니 여기 너도 있고 니도 있고 그러네요. 호이너 안 되겠네요. 호이너니 아니잖아요. 오빠 나는 어려요. 사니추 또빠이 저스터 치토치토 걸너 썩디너니 나는 오빠한테 막 어린 양을 부르고 있네요. 니를 막 써가가지고 나 어떤데 나는 어떤데 그렇게 하죠.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어리잖아요. 나는 당신처럼 오빠처럼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에헛다 헛기? 이 헛기는 어떻댔어요? 에헛다 헛기? 약간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모르고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할 때.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뭐 그런 뜻이 있나 봐요.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네. 허기.
네, 호, 네, 거기 호두답게, 거기 기역기.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호두. 네. 이 말할 때는 화이라고 해요. 호떠 화이 이렇게 말하죠. 호떠 그죠. 화이. 허이라고 말하죠. 아, 그죠. 호떠 화이라고 쓰지만 쓸 때는 허기라고 변하죠. 조그만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크게 나왔네요. 호기. 호가 어딨나요? 제가 이게 타이핑을 허기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기가. 복사하면 안 나와요, 거기서? 네,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소화드릴게요. 안 나왔네. 허기, 허기, 안 나와요. 허기라는 뜻은 안 나오네요. 넘어갑시다. 얼른 15분 안에 할래요. 아, 당연히 에헛다 허기. 당연하니, 당연하지. 내가 너를 스타르 버티어 수다르누 고치다. 서다르누. 수다르누가 아니네요. 서가운우. 서가운우, 서가운우, 고치다, 서가운우, 교정하다 좋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고치다, 교정해야 했었는데, 너희들 진작 내가 좀 이렇게 벌써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뜻인가? 아닌가? 수가운 서가운우는 도와주다 하잖아요. 도와주다, 도와주다,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다. 제가 잘못 냈네요. 네,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리 말하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다. 도와줘야 했었는데 도와주다. 네, 그 다음에 걸티버에 쳤다. 에이, 실수했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티커이 쳐다라. 괜찮아요 형님. 오빠, 오빠 길에서도 비슷하게 자옹. 어이, 가야 돼요. 길에서는 천천히 가야 돼요. 길에서도 천천히 가야 돼요. 바이알천이. 이거 엄청 잘하죠. 바이알천이. 당연하지. 말로는 바이알차지만 진짜로 그럴까요? 우리 이 친구. 네팔 사람들 말로는 항상 바이알차 그러잖아요. 바이알차니, 바이알차니. 다 된대요. 다 괜찮. 아, 그렇게 한대요. 던자바따다. 고마워요, 다다. 쏴거차 나니. 네, 버르나 조리 빠주었다. 서브더 마 게랄 게랄 라가오는 호슬러 카피 말레크로스. 네, 여기 다섯 개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찾 보이는 게 있나요? 수버 뭐가 있네. 야트라. 여기 수버 야트라가 있네요. 수버 야트라. 뭐야, 트라네. 아, 네. 수버 야트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 언니네. 피로, 라또 피로 세 라또피로, 번째. 빨갛고 매운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아, 가이자트라도 얘기했네요. 가이자트라. 네, 세로로 있어요. 야트라. 깔라시, 깔라시 야트라고 있네요. 깔라시. 그 옛날에 힌두 그 깔라시 야트라. 뭐 깔라시가 뭐였죠? 그물 같은 거 하는 거 깔라시 야트라라고 네, 물 있던데. 같은 거 넣어가지고. 깔라시 그리고 야트라. 제일 처음에 로트 야트라 있습니다. 라트 야트라도 있나요? 네, 똑같은데. 그러네요. 네, 거기요. 라트 야트라도 있네요. 라테아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찾았습니다. 패스. 자, 빨리 합시다. 가옥래는 시골 사람이죠. 가옥래 하면 시골 사람. 몰라이 가옥래 집은 넘버쳐. 나는 시골 사람의 생활을 좋아합니다. 그런 뜻이죠. 벅더뿔레. 박터뿔 사람을 박더뿔레라고 그러네요. 박더뿔레. 그래. 또 그다음에 우리 그 갈래라고죠. 갈래. 예, 갈래는 뭐예요? 갈래? 갈래. 검은 아이를 갈래라고 하나요?
검은색. 검은 공. 검은 좀. 까만 공이 아주 깔레라고 하죠. 조금 이 피부가 까매진 사람들의 까메라고 합니다. 깔레라고 하죠. 그런 그 놀림. 예전에 우리들 막 시커먼스 해가지고 막 빼빼로 빼쪽 빼빼 많은 사람 빼빼로라고 하고 뭐 검은 사람은 시커먼스라고 하고 막 그랬죠. 케일더이 케일더이 놀면서 예. 꾸드누 꾸드누 아 아까가 꾸드누고요. 꾸르누는 이게 달리다네요. 이게 달리다고 네, 맞아요. 아까 아까 했던 거 꾸드누고 꾸뜨 이거는 예, 꾸드누. 꾸뜨누는 꾸뜨누는 때리는 거고 꾸르누는 예, 꾸르누는 이렇게 달리는 거고 꾸르누 그죠? 꾸드누, 예, 꾸르누 꾸드누, 꾸드다이 꾸드누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꾸드누 때린 거, 꾸드누 달린 거, 그리고 꾸르누 기다리는 거. 꾸르누 꾸르누 하면 기다리는 이런 뜻이죠. 레크다이 쓰면서 여기는 꾸드누. 내 네, 꾸뜨누 여기는 달리면서 나왔네요. 레크다이 쓰면서 이런 뜻이죠. 쓰면서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조리 밀라우노스 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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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예 더니 로그 로그라게코 만체를 뭐라고 록이라고 하죠. 병이 걸린 사람 로키 두코바에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두키라고 하죠. 뭐뭐 하는 사람 위가 루키 됐네요. 뭐뭐 하는 사람 데레이 썸퍼티 보에코 돈이 많은 사람은 더니라고 하죠. 더니 그 수컷바에코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죠. 즐거움 있는 사람 수컷 수컷은 수컷두컷하면 즐겁고 어려운 일 수컷두컷 그러죠. 수컷두컷. 네 여기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분리하는 거네요. 분리 뭘 분리해요? 아플라이 타 바에코 보에코 서브 더롱걸롱 걸런 원 컬럼. 썬클런은 뭐예요? 찾아서 썬클런 모여서. 모아서 썬클런 모아서 썬클런 우리 썬클런 그죠? 베티를 썬클런 걸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컬렉션 베티 썬클런 걸네 만체 있죠? 베티를 거두는 사람 헌금 거두는 사람 썬클런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네요. 걸네 써먹고 레크노스 네 여기 여기에 전화월 동물은 여기다 쓰시고요. 펀치 서머 새들은 여기다 쓰시고요. 언더발리 곡식은 여기다 쓰시면 되겠네요. 떠르까리 야채는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펄플 서머 그룹이라는 뜻이죠. 그룹 뭐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룹을 뭐 이렇게 무리 무리라고 하나요? 네. 어쨌든 동질감 있는 사람들. 단은 뭐예요? 단은 이리 와야 되겠네요. 언너발리 벼죠 벼. 언어발리. 깔리지는 꿩이죠 꿩. 우리 저기 칼리지 두 번째 번치. 화이트하우스 갈때 고라 말이네요. 말은 어디예요? 전화월에 속하겠죠. 전화월로 가요. 알루는 떠르까리 되겠네요. 알루는 떠르까리로. 그다음에 깨라. 깨라는 깨라 펄플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싹 싹은 떠르까리로 오겠네요. 그 다음에 머커이는 언더발리예요. 언더발리로 되겠죠? 언더발리 언어발리라고 아니고 무조건 언어발리요. 언더발리 네. 꼬로 오도. 꼬도도 언더발리 오도도 언어발리입니다. 버레와 버레와는 번치. 펀치 바그 호랑이는 여기 전화오. 싱 사자네요. 사자도 전화월. 띵어. 가이도 전화월. 샤오는 펄플에 속하겠네요. 야, 펄펄. 아프도 펄플. 로우카가 뭐였죠? 로우카 잊어버렸네. 로카 떨까리. 떠르까리예요. 뭐가 떠르까리죠? 무슨 뭐죠? 이게 로우카가? 로카는 로카. 로카는 저 호박은 동그라지만 저거는 이거는 초록. 이스쿠스 아세요? 이스쿠스. 이스쿠스처럼 맞아 키 이스쿠스는 너무 작는데 로카는 더 길어요. 맞아 이스쿠스보다 호박이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호박꽃처럼 긴 것처럼 맞아요 맞아 네, 맞아요. 길고 그 옛날에 독 만든 때가 있잖아. 네 맞아요 거우 밀이네요 거기. 밀 네, 언어발리.
다음에 빠뻘, 빠뻘, 빠뻘은 아까 나왔네 여기 언더발이 빠뻘. 아까 빠뻘은 또 뭐지? 언어반이. 빠뻘은 뭐지? 빠뻘은 뭐지? 빠뻘 모르겠네. 밥벌은 밥벌고 삐쳐 몰라요. 아주 유명한 건데 그좀 높은 데다가 있잖아요. 그 그것도 뭐라고 몰랐네. 해요? 우리 산에 갈때 아주 이쁜 색깔로 이거 표현했는데 우리 뭐라 휘트? 버거휘트라고 하나? 휘트인가? 뭐, 버크휘트, 버크휘트라고 그러죠? 버크휘트요. 버크휘트. 버크휘트. 영어로 뭐라고? 버크휘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메밀인가? 메밀은 아닌 것 같기도. 아, 맞는 것 같은데. 메밀이에요, 메밀. 아, 그 다음에 수가는 앵무새네요. 매화. 매화는 어디예요? 매화? 펄플이죠? 뭐 파파야를 매화라고 그러죠? 메밀 맞아. 메밀 맞아요. 그다음에 번다꼬비, 번다꼬비, 번다는 그 캡, 매화. 본다꼽이 아니에요. 저거 번다예요. 번다. 번다, 번다, 번다. 가지. 번다, 가지. 가지, 가지네요, 가지, 가지, 가지 번다. 바크라, 바크라는 뭐야? 바크라, 바크로. 바크라는 전화오르. 바크라, 바크라 전화와 이런 식으로 분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